거울 속의 노인을 보고 흠칫 놀랐다. 이게 나라고? 내 딴엔 거울 속 저 노인보다 젊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털 웃음을 짓자 거울 속 노인도 따라 웃는다. 거울 속의 당신은 나와 함께 나이 들어갔다. 그런데 나라고 생각하니 갑자기 젊어 보인다. 그래, 지금의 나를 외면하지 않으면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입니다. 저자는 1935년 출생했고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정신과 전문의로 50여 년간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매해마다 네팔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해오고 있고 방송과 지면을 통해 나이듦의 진정한 의미와 유쾌한 노년의 삶을 전하며 전 연령대에 공감을 이끌고 있지요. 주요 저서로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면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14년에 출간된 책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오늘을 사는 지혜를 전하는 편지 56통을 담았습니다. 이 책은 인생을 4계절로 나누어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 봄, 세상과 나를 알아가는 그대에게. 2부, 여름, 역할을 감내하며 오늘을 사는 그대에게. 3부, 가을, 다시 온전한 나를 찾고자 하는 그대에게. 4부, 겨울, 행복하게 떠날 준비를 하는 그대에게입니다. 이 책이 우리 인생을 4계절로 나누어 4부로 엮은 책인 만큼 우리에게 작은 배려를 담고 있는데요. 세대마다 선호하는 글자 크기를 고려해서 각 부마다 글자 크기를 달리했습니다. 책의 표지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20살이든 70살이든 우리는 이미 이 순간부터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여기서 행복하길 원하는 모두에게 보내는 나의 편지입니다. 그럼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져갈 수 없다면 최대한 많이 죽어가세요. 오래전에 권투선수를 주제로 삼은 미국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나 출연 배우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인 권투선수가 한 말 한마디는 아직까지 내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링을 떠납니다. 이제 나는 누구를 때려야 할 이유도 없고 맞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처음 링에 올랐을 때는 주먹을 불끈 쥐고 올랐으나 이젠 주먹을 펴고 내려갑니다. 아마도 주인공 권투 선수의 은퇴의 변인 것 같습니다. 실전에 임했을 때는 주먹을 불끈 쥐고 혼신의 힘을 다해 상대방을 가격했겠지만 이제 링을 떠나는 마당에 그 처절했던 주먹을 펴고 떠난다는 말이겠지요. 주먹을 펴겠다는 말이 참으로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주먹을 쥐고 올랐다가
주먹을 펴고 내려간다는 말에 그야말로 꽂혔습니다. 권투 선수의 생애는 사각의 링일 것입니다. 확대해서 본다면 우리도 세상이란 링에 태어나 생물학적인 수명을 다하고 링을 내려가는 은퇴를 할 것입니다. 권투 선수의 말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났습니다. 생로병사를 겪으며 사람들과 부대끼며 험한 일생을 다부지게 살아갈 것이라 맹세하듯 그렇게 주먹을 꼭 쥐고 우렁차게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고는 한 세상을 처절하게 싸우면서 삽니다. 돈을 모으려고 싸웁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싸웁니다. 그리고 자질구레한 일상에 얽매여 왜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고 싸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위기에 처합니다. 링을 내려가야 할 순간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그제야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벌써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억울하기도 하고 더 잘 싸우지 못한 것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잘했든 못했든 링에 설 수 있었던 지난 시간에 감사를 느낍니다. 삶에 대한 깊은 반성과 통찰이 감사하는 마음을 이끕니다. 사람들은 잘나가는 시기에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지금 아주 만족스럽다면 굳이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볼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만족스러운 지금의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질 미래를 탐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동시에 대비를 못한 지난 시간을 후회합니다. 그러니 만족스러울 때 미래를 염려하며 과거를 회고하고 불만족스러울 때 미래를 낙관하고 과거를 반성한다면 그것이 통찰입니다. 유태인 정신분석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에게 끌려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는 그때 겪고 관찰한 내용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란 저서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위기 중에서 가장 절박한 위기는 죽음일 것입니다. 유태인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극단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는 극심한 공포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공포 앞에서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반응했다고 책에 적었습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본능만 남아 마치 짐승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포감을 초월해 담담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담담히 수용하는 자세가 공포가 극대화된 현실을 초월하게 한 것입니다. 어찌 이렇게 같은 공포와 심리적 자극을 두고 극단적으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나는 책을 읽으면서 그 점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릭슨이 주창한 성격 발달의 8단계 이론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와서는 8단계에 이어 9단계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9단계가 프랭클이 말한 공포마저 초월한 사람입니다. 에릭슨의 성격 발달의 마지막 8단계는 지나간 인생을 수용하고 그 자체가 나였음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뛰어넘는 단계가 절망과 고통마저도 받아들이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단계입니다. 8단계까지가 삶을 수용하는 단계라면 9단계는 다가올 죽음의 공포까지 수용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초월의 단계인 것이죠.
이는 살고자 하는 지혜를 넘어 살든 죽든 인간으로서 존엄해지기 위한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9단계는 대부분의 종교가 전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링을 내려오는 권투 선수는 주먹을 편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삶의 링을 내려오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보태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도 않겠거니와 더 이상 손에 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저 세상으로 갈 때 손에 움켜쥐고 가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꼭 쥐었던 주먹을 펴고 가는데 무엇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없다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노년에도 재물이나 권력에 그리고 소소한 일상에 집착하고 있다면 9단계는커녕 갓 성인이 되어 겪는 6단계의 고립감도 극복하지 못한 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 세상에 가져갈 수 없다는 두려움에서 기인합니다. 아깝고 분합니다. 의사로서 운명의 순간을 앞에 둔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강렬한 기억으로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에는 아직 일러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남편만 보면 악을 쓰며 핥히려 했습니다. 재혼으로 만나 신혼집을 꾸미고 이제야 행복을 만끽하며 살기 시작했는데 덜컥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분은 떠나는 순간까지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제야 찾은 행복이었는데 차마 놓고 갈 수 없어 마음이 정리가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공포와 아쉬움이 이 좋은 세상에 여전히 남게 된 남편에 대한 증오로 돌변해 공격성으로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가엽고도 안타까웠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주먹을 꼭 쥔 채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주먹을 펴고 링을 떠나는 권투 선수처럼 다 주고 아니면 최대한 주고 빈손으로 편안히 떠나면 어떨까요?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귀가 두 개인 이유는 하나로는 듣기에 부족하기 때문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둘이면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말하기는 쉬워도 듣기는 힘든가 봅니다. 썰렁. 내가 가족들과 함께 신나게 말하고 있을 때 손주가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든다는 표현입니다. 왜 썰렁할까요? 첫째는 주제가 적절하지 않아서 그랬을 테고, 둘째로는 했던 말을 자꾸 반복할 때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때때로 대화의 주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전에 했던 말이라는 걸 잊고 다시 반복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또한 나는 어쩌다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보다 자주 했던 말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는 썰렁하다 하기도 하고 전에 했던 말이라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냥 참고 들어줄 때도 있겠지만 그때는 내가 했던 이야기를 또 했다고 인지하지 못하겠죠. 그렇다 해도 말하거나 표현하고 있는 걸 제지받으면 나도 마음속으로는 그냥 들어봐주면 안 되나 하는 서운함이 들기도 합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나도 젊었을 때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나도 노인들은 왜 했던 말을 하고 또 할까? 갑자기 딴 이야기를 왜 할까 하며 짜증부터 났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여든의 나이가 된 나 역시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마음에 사무칠 때도 있습니다. 고모님이 치매에 걸려 사촌 형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번 집으로 들러랍니다. 시간을 내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모님은 나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엄마 잘 계시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참이나 지났는데 고모님은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네, 잘 계세요. 안 그래도 엄마가 고모 보고 싶어 하던데. 나는 고모님의 질문에 맞추어 대답했습니다. 치매가 온 분께 어머니가 이미 한참 전에 돌아가셨다는 설명은 불필요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물으십니다. 엄마 잘 계시냐? 나는 또 대답을 합니다. 네, 엄마 잘 계세요. 안 그래도 엄마가 고모 보고 싶어 하던데 란 말은 생략했습니다. 또 물으십니다. 엄마 잘 계시냐? 나는 또 대답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 뒤의 말을 모두 생략합니다. 또 물으십니다. 엄마 잘 계시냐? 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2시간 남짓 있는 동안 똑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미소도 없이 그냥 눈짓만 보냈습니다. 그렇게 눈만 마주쳐도 고모님은 즐거워하면서 얼마간 잠잠했습니다. 사촌 형님은 잠시 있는 네가 듣기에도 괴로운 일인데 하루 종일 들어야 하는 나는 미치겠다고 하십니다. 나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잘 듣도록 훈련받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이야기는 인내를 갖고 듣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이야기라면 나도 사촌 형만큼 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보던 부모는 늘 믿음직하고 나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던 분인데 그분이 나이가 들어 이제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됩니다. 안쓰러운 마음과 실망감이 교차하면서 복잡한 감정이 생깁니다. 나이 든 부모는 더 이상 자식이 성장하면서 보아오던 부모가 아닙니다. 그런 부모가 안쓰럽기도 하고 가는 세월에 속절없을 수밖에 없는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짜증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적어도 내 부모는 절대 그래선 안 된다는 회피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와 지금의 생각을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래도 자식에게 많이 하게 됩니다. 자식은 그 이야기가 지겹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동의가 안 되어서 더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왜 나이 드신 부모는 자신의 이야기를 되풀이해 자식에게 할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분신에게 부모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알아달라는 뜻입니다. 내용을 떠나 한 사람의 인생을 그저 긍정해준다면 그것이 최고의 효도일 수 있습니다. 자식만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을 날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이
그리 중요할까요? 하나의 존재로서 내가 하는 말을 또 다른 존재가 들어주고 인정해 준다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일 것입니다. 말의 내용이 중요하겠습니까? 쉽지 않아도 한 번이라도 더 이야기를 들어주면 됩니다. 때로는 말하는 것 자체, 들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아기일 때 했던 옹알이에 뜻이 있었을까요? 부모님이 그 뜻을 다 알고 들어주었을까요? 이제는 연로한 부모가 당신에게 옹알이를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결국 그마저도 계속 들어드릴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